인수인계를 하려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인수인계 시스템에 자료가 텅 비었더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서를 파기한 건 아니냐. 들여다보겠다. 불법성은 없는지 조사해보겠다. 이런 살벌한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텅 빈 컴퓨터. 박정부 부실 인수인계 논란. 그렇다면 과거 정부는 어땠는지 실체적 진실에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수석이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서 조국 수석이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 문서 파쇄기 버튼 끄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청와대 측 관계자 얘기 한번 볼까요? 현재 청와대 내 서버와 컴퓨터에 하드웨어에 업무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 일단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의 자체 조사를 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인수인계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 업무 현황이라는 정도의 문서만 전달받았다. 예를 들어 과거 인사수석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성영 위원님.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단 문제 제기했고 조국 수석이 공개적으로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서가 없다니. 깡통 컴퓨터라는 거죠. 예.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사실 들어가서 이지원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하고 비밀번호 그 암호 그것만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있는 자료는 거의 없더라. 깡통 컴퓨터라는 건데. 뭐 문서 내 컴퓨터 뭐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렇죠. 예. 그런데 휴지통. 사실 이게 반복돼 왔던 것도 역대 정권은 사실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뜬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서 행사하는 모든 문서는 중요한 문서는 기록물관으로 옮기고 나머지 문서는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다음 정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그럴 자료도 없더라. 근데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든 정권 교체가 아닌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일종의 증거인멸 논란이죠. 당시에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를 26대인가요?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쇄되는 이렇게 문서 중에 정말 중요한 문서는 없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그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정권 교체는 계속 있을 터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기록문에 갈 거, 파기될 거,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법성으로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좀 대통령 기록물법의 개정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오늘 네. 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일부러 텅 비운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그 전부터 얘기를 생각해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입법을 만들 때는 그 전에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가 옛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후세들이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완전히 밀봉해서 넘겨주자 그런 게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다음 정부가 앞에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빌미로 삼기 안기 위해서. 넘겨주고 난 다음은 없애버려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한 게 대통령, 새 대통령께서 정윤회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미 앞선 정부에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공식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에 있는 기무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있는 부분은 복구를 해서 대통령 기록실에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기록을 넘겨줘야 될, 기록실에 남겨야 될 부분이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면 보완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애매하죠. 애매하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네. 당시에 원래 목적이 사실은 그 다음 정부가 못 보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정부의
이것을 일투족을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빌미로 뭐 네.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앞에 정부와 뒤 정부를 개성해야 될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남겨줄 수 있는 좀 보완적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고 네. 나머지 자료는 컴퓨터를 파괴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말씀이세요. 네네. 법대로 했다면 네. 김재 변호사님 지금 문재인 정부대 청와대 관계자들의 컴퓨터가 텅텅 비었다라는 문제 제기는 법대로 한 것 아닙니까? 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저도 이제 약간 오해를 했었는데 예. 일단은 법상 그 대통령 그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중요한 그런 문서들은 일단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 이제 그다음에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예. 44조 6항입니다. 정확히는 예, 그쪽에서 그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제 넘기고 이제 나면 물리적으로 복구 그다음에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제나 파기하는 것이 법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다시 입장을 이제 밝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은 비판이고 예. 또 팩트는 또 팩트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그 전체 기록물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더 많고요. 예. 또 우리가 그때 이제 황 전 총장이 문서들을 이제 막 차에 실어서 트럭에 실어서 이제 뭐 줄줄이 이렇게 막 보내면서 지정 기록물로 만들었다. 이제 뭐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긴 했는데 사실 이 지정 기록물 즉 비공개 지정 기록물의 숫자도 이전 정권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다.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궁금한 건 박성규 전 네. 대변인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리고 조국 수석도 법대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법, 컴퓨터의 자료를 파기하라라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 파쇄기 돌리지 마라고 밝혔다는 건 뭔가 전임 정부에 대해서 못 믿는 측면 혹은 좀 감정적인 불편함 혹은 뭔가 전임 정부가 법대로 안 했을 것이다 라는 확신 내지는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뭐 다 섞였을 텐데요. 예. 제가 볼 땐 참 비겁하고 야비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김지혜 변호사도 본인도 처음 보도 봤을 때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은 어떻겠어요. 아 저거 분명히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사건 다 감추려고 일부러 다 저랬구나. 국민이 그렇게 믿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법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김진 앵커도 그렇지만 직장 있잖아요. 컴퓨터 쓰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회사 재물로 돼 있으면 다 지우고 넘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말로 모르고 그랬다면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 이제는 정권을 맡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 또는 교수의 한 사람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중해야죠. 근데 자극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걱정하는 것도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 변호사 얘기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임기 끝나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을 기록물 보관소에 넘길 때 당신 월권하는 거다. 이거 숨기는 거다. 당신 법에 대한 처벌받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 문재인 후보 캠프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공격했어요. 예. 문재인 후보까지 그랬어요. 그 법에 따른 거거든.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네. 아니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인데 명백하게 이거는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법에 따른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이고 사실은 우리 MB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 받은 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봉하마을로 다 가져갔느니 실제 기록물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느니 그때 억울하다고 얘기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다 우리 복사본 가져온 거다. 진보는 다 넘겨놨던 거다. 또 이런 논란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반복되는 게 이거야말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예. 이거 없어야지. 왜냐하면 또 MB 정부의 청와대를 지내셨으니까 그때 네. 사건을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른바 이런 인수인계 시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MB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 얘기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 당시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MB 정부 들어섰을 때 이지원을 통해서 인계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청와대 내 컴퓨터들이 거의 빈 껍데기였다.
근데 이것도 법에 따라서 앞에 노무현 정부가 기록물로 이관을 하고 컴퓨터를 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